궁합. 어. 궁합. 남자는 참 착실하고 성실합니다. 선비 사주고잉. 아, 그죠? 본인도 참 마음은 선하고 열인데 본인은 사주가 좀 상반돼. 선비와 기생이 사주다. 이거 나와요. 기생은 광대라고 얘기할게요.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이제 한달 조금 남았어요. 그죠? 왜냐면 오래됐을 것 같지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둘이 인연 궁합을 보러 왔다고는 하는데 내가 보기엔 자꾸 하라고 그래요. 얼마 안 됐다고 물어보는데 지금 한달좀 넘었다고? 근데 궁합을 보러 왔다. 결혼하려고 아니면 뭐 연애하려고? 결혼을 연애하고 있으니까 물어봤겠지. 결혼하려고? 그래서 쭉 가도 되는지. 남자는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뭐 새님 사주, 선비 사주면은 이런 사람들이 보죠. 여자가 이해를 잘해주면 남자가 너무 꿍하다, 너무 여리다 이런 여자들도 있잖아요. 잘해줘도잉. 그래서 또 또락또락 하면 또 너무 세다 이러는데 그런 거를 조금 본인도 이제 서른 넘었고 그죠잉? 알고 하면은 신랑감은 괜찮은데 내가 보기엔 둘이 궁합으로 본다면 신랑감은 괜찮은데 궁으로 본다면은 내가 보기에는 쉽지 않은 궁이다. 궁합으로 보면 사람 하나로 보면 신랑감으로 괜찮아. 근데 둘이 궁합으로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본인이 많이 물려야 할수 있어. 사람이 되게 온순하고 착할 겁니다. 맞아요. 적고 그죠? 그에 반면에 본인은 즐거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온순하고 착하고 조용한 걸 즐길 수 있을까라는 그냥. 그래서 사람이 뭐다 틀려도 살잖아요 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둘이 궁은 상극이야. 상도 있고잉. 그래서 갑자기 막 빨리 결혼을 하고 궁합을 보게 되는 뭐좀더 연애를 해보면 되잖아. 근데 사실은 제가요,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남자 말고, 제가 전에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남자랑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헤어졌는데, 얼마 언제? 얼마 안 됐어요. 그 남자도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제가 사실은 뱃속에, 말해도 되나? 아기 아기가 있구나. 있어갖고, 근데 지금, 그럼 뭐이 남자는 아니겠네. 그죠? 그래서 그 남자랑 연락도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는데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 남자랑 되게 어떻게든 열심히 좀잘 해보고 싶기도 하고 뱃속에 애기도 있으니까 그전 남자는 연락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남자는 어떻게 하면 제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 싶어갖고 어떻게 안 될까요, 선생님? 말도 안. 아, 내가 진짜 이 행동을 하는구나. 말이 좀 힘들면 이마를 긁는다는데 진짜 긁고 있네요. 내가 아까 본인 둘은 충이 있다 그랬지? 상극이라 했지? 그러면은 상극이라고 했으면 가만히 있다가 서로 부딪히냐? 그게 아니야. 나중에 그러면은 그럼 그 애는 어떻게 할 건데? 나 한번 질문하자. 속이고? 당신 아기다 그러면은 네, 정을 봐줘야 돼요. 봐줄게. 정을 보는 걸까? 아니면 어떤 훈계를 하는 걸까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봐줄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일단은. 근데 내가 이 정을 봐줄게요 하는 거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봐주는 거예요. 아이를 가진 건 죄가 아니야. 그죠? 또전 남자애지만 하지만 전 남자를 속이고 이 남자한테 가는 건 당연히 죄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나한테 지금 죄를 져도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맞죠요? 그렇다고 얘기는 나 잠깐만요. 하기 전에.
당신은 내가 봤을 땐 지난번 남자가 연락이 안 된다 그랬지? 많이 좋아했죠. 되게 잘 이 맞았어요. 남자는 만만하지. 그냥 편하고 착한 건 알겠는데 만만하죠. 키워줄 것 당신 같은데. 같은 사람들이 보면 나중에 참 뼈저린 후회를 해요. 그리고 후회를 하기 전에 나만 혼자 상처받으면 되는 걸 남한테도 상처를 준다. 그런 판단은. 이 사람 무슨 죄가 있어요? 응? 지금 당신은 그 남자한테 집착하고 있는 거야. 물론, 그래, 내가 무당인지라 뭐 애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나 못합니다. 그런 소리는. 그죠? 어느 상황이 아니면. 근데 지금 당신이 그럼 뱃속에 있는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아니면 지난번 남자가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은 거야? 나한테 똑바로 한번 얘기해봐. 해봐. 왜냐면 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내가 보기엔 애는, 내가 말 잘릴게. 당신이 그 남자에 대한 어떤 미련과 집착이다? 라고 표현해줄게요. 그럼 미련과 집착으로 애는 데리고 있는 거야. 아니면 아니라고 난 따져도 돼요. 그럼 미련과 집착으로 애를 가지고, 혹시나 그 남자가 또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내가 보기엔 당신이 잘 잊지 못했어. 이 남자는 그냥 지금 당신의 어떤 감정에 그냥 연고 정도야. 응? 상처의 연고 정도라고. 근데 사람이 또 순하고 온순하고 하다 보니까 당신이 힘들다 보니까 좀 기대는데, 지금 미련과 집착을 그 남자를 가지고 요 뱃속에 가지고 이 남자한테 기댄다는 얘기밖에 안 돼. 나는 그게 안 들리거든. 내말좀 알아들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그냥 한마디로 그냥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판단입니다. 마지막에 정리를 해줄게. 그 남자는 또 연락이 와. 내가 보기에는 참 못된 놈을 만났다. 어? 본인도 예, 내가 뭐 꼼꼼하게 안 물어보려고 그냥 말 길어지니까. 근데 돌아온들 내가 보기에는 똑같고, 어? 둘이 똑같은 사람이야. 당신이나 그 남자랑 똑같이 가볍고 생각이 짧고 못됐고 이기적이라고, 그런 사람들끼리 만난 거야. 이? 지금 당신이 하는 짓은 이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당신하고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충도충이라고 했지만 오래 못 살아. 왜? 당신 가벼워서 안 돼. 만약에 당신 이 사람 살다가 그 사람 오잖아? 당신 그 사람하고 또 바람난다. 근데 바람이 나잖아? 만약 그 애를 갖다 치자? 애 아빠인데 하고 또 간다. 나는, 에, 그냥 그게 보여요. 근데 갔잖아? 그럼 둘이 잘 살면 좋아. 이 남자 상처 주고. 근데 또 그렇게 된다? 이게 문제야, 이 남자는. 그지? 쉽게 얘기하면 당신 내가 하는 얘기를 지금 생각해 봤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냥, 근데 되게 자기한테 유리하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을 물어본 것 같은데, 이건 점사보다도 혼나는 것보다도 신중해야 돼요. 뱃속의 아이도 아이는 본인 선택이야. 원래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을게. 내 직업상도 그래. 본인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거니까 본인이 알아서 정리하면 되고, 키우든 어떻게 하든 본인이, 그건 본인 생각입니다. 내가 강요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대신에 그 남자에 대한 집착이라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거야. 그 남자에 대한 집착은 잘못된 건 본인이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리고 이 남자한테 만약에 본인이 기대고 싶다. 내가 보기에는 뭐, 그럼 다 털어놔야지. 터무니없는 거 제가 지금 그럼. 본인이 아기를 안고 이 남자한테 시집을 간다는 건이 남자한테 죄를 짓는 거고, 나아가서 나중에 다 들켜요. 지금 그것도 묻고 싶지? 들키는지 안 들키는지, 맞죠? 그건 본인이 너무 생각이 많으면, 잘못된 생각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야. 지금 남놓고 기억자도 지금 모르고, 기억이 니은이 될 수도 있다, 낯이 니은자라 니은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막 세뇌를 시키고 있는 거야. 본인 유리한 대로만 생각하려고.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 그 애의 기준이 애의 소중함을 가지고, 본인이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난 나한테 지금 얘기를 하면은 난더 많은 얘기를 해줄 것 같은데, 그 아기 또한 그 남자에 대한 집착이라고, 혹시 모를. 근데 그 혹시 모를 집착과 그걸 애를 갖고 있고 집착하는 마음도 갖고 있고, 지금 이 선한 사람 만나가지고 이 사람한테 기대면 어떻겠냐, 결혼하면 어떻겠냐 하고 나한테 지금 물어보러 온 거야.
결과는 당연히 나가리지. 나중에 재받아요. 알았죠? 그 죄는 본인 스스로 찢어질 거야. 인생 망치면 이 사람도 망치고 본인 인생도 망치는 거야. 생각 잘하세요. 이거는 상담을 한다기보다도 본인 생각 깊게 하십시오. 깊게 하시고 차라리 이 남자가 만약에 본인이 아닙니다, 선생님. 집에 가서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이런 남자 만나기 힘든데 너무 좋은 사람이고 잡고 싶습니다. 그러면 인생은 실수할 수도 있고 후회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을 수는 있지만 솔직해지고 나서 가봐. 그러면 이렇게 될 일도 저렇게 될 수도 있겠지. 사람의 힘으로.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엔 참 사람은 좋습니다. 근데 죄짓지 말고 본인이 진짜 애를 데리고 이 남자한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한쪽은 깨끗이 잊어야 되고 깨끗이 잊으면 아무리 사람한테 솔직해야 돼. 근데 내가 애가 있어 하면 이 남자가 내가 보기엔 본인을 또 이렇게 뻥! 야, 너 미쳤어! 이럴 것 같진 않아. 솔직히. 근데 감추고 가면은 나중에 그런 결과가 오겠죠. 그래서 차라리 모든 걸 솔직하게 하고 본인 마음부터 정리해. 지난번 그 남자. 지금 나한테 궁합 불어올 게 아니에요. 숨겨서 들키겠습니까? 안 들키겠습니까? 그거 물어볼 때가 아니야. 맞죠? 본인 마음부터 정리해. 그 남자가 그렇게 좋으면은 그 남자 찾아, 그냥. 이 남자 버리고. 알았어요? 찾다가 거기서 끝내고 더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근데 이 남자가 진짜 좋으면 놓치기 싫고 그럼 못된 놈 만나다가 이런 놈 만났으니까 지금 또단 거야. 본인 내가 보면 뱉어. 맞아가 아니라 뱉어. 그러면 그래도 뱉든 안 뱉든 이 남자를 본인의 이기심으로 잡고 싶으면 다 솔직해야지. 이 남자한테도 선택권을 줘야지. 뭐든지 속이고 가는 건 평생 비밀은 없습니다. 그리고 출생의 비밀은 없다. 알았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일 거라고 난 그냥 얘기해 줄게. 이렇게 알고 가야 돼.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내가 지금 하러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가야 정신 차릴 것 같다. 거기까지 볼게요.